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성남시가 추석 연휴를 맞아 코로나19 방역 작업에 나섭니다. 연휴 기간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작업을 펼칠 예정인데 시는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자가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심동욱 기자입니다. 성남시가 추석 연휴를 기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시는 2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야탑 종합버스 터미널, 전통시장 11곳, 골목상권 21곳 등 다중이용시설 33곳을 중심으로 방역작업을 벌입니다. 방역활동에는 성남시 공공근로자와 민관합동방역단, 성남시 자율방재단 등 1,500여 명이 참가해 방역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합니다. 성남시청 야외주차장에 위치한 드라이브스루 방역센터에선 귀성 귀경 차량을 대상으로 소독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소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추석 당일인 10월 1일과 연휴 중 일요일인 10월 5일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시는 추석 연휴 기간 시민의 자가 방역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5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분무기 형태의 5리터짜리 소독 장비를 시민들에게 대여합니다. 성남시 재난안전 관계자는 코로나19 유입을 차단, 예방하는 방역 소독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시민들도 추석 연휴 마스크 착용과 자가 방역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심동욱입니다.